스토리의 유행은 이미 그 허거가 들어와서 유행된 지 꽤 됐어요. 그렇죠. 그건 신화교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연복 셰프님 선대 분들이 들어오셨던 옛날엔 들어오신 거는 구화교죠. 그러니까 조선 말 그다음 일제 강점기 때 많이 넘어왔거든요. 근데 신화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중국과 교역을 시작하면서 90년대 초반 이후에 넘어오신 분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됐고 또 최근에 유학생들도 많이 그렇죠. 오시잖아요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도시를 이루는 인구 숫자가 그분들이 차지하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. 그분들이 먹는 음식들,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식당, 식료품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마라가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는. 예. 아니 뭐 사실 그 음식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알려면 이제 인스턴트 쪽을 보면 됩니다. 아, 근데 인스턴트? 이제, 예, 인스턴트계의 또 박찬일이거든요. 아, 왜냐면 그 이제 라면이나 치킨을 보면 이 소스가 마라 쪽을 좀 변형을 하는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요즘에 라면이 나왔대요, 마라 라면. 먹어봤어요? 맞아요. 한정판으로 좀 기간을 정해서 나왔었어요. 그랬어요?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. 네, 그래가지고 마라 불땡 볶음면이 더 매울까 아니면 오리지널 불땡 볶음면이 더 매울까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확실히 마라가 조금 더 그 향과 첨가가 돼서 맵긴 진짜 맵더라고요. 위장약 회사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자매품으로 팔아요. 네, 이렇게 껴서 그냥. 세트로. 알약 두 개씩 이렇게. 아니 이렇게 빨아먹는 걸로. 한 아니 마라 소스가 들어간 치킨도 있대요. 저 이것도 먹어봤어요. 어우 다 드셔봤네. 다이어트는 언제 하십니까? 결혼했으니까 이제. 아 예예. 예. 그 저는 이제 맨날 SNS 같은 데서 맛집 같은 거 찾아보고 뭐가 요즘 핫한가 찾아보는데 마라 양념 치킨이 나왔어요. 한 브랜드에서. 근데 시켜 먹어봤는데 양념 보니까 향신료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딱 뭔가 우리가 곰탕 먹고 싶다 할 때 그 컵라면 먹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. 마라의 깊은 맛이라기보다 마라 향을 입힌 양념 치킨을 먹는 맛? 근데 그거를 또 밥을 또 비벼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맛이 있더라고요. 마라라고 해서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전체 시장에서 보면 비중은 아직 굉장히 낮은 거죠. 그렇죠. 그 정도 선에서 해야지 더 세게 하면 아예 안 팔릴 것 같아요.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근데 마라 요리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키트도 이렇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대림동에 16분가에 가니까 마라 호보, 마라 샹궈 뭐 그 마라 종류 패트가 다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만 사면 아주 손쉽게 해먹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것만 사가지고 뿌려가지고 해먹으면 되는 그럼 만약에 약하다 그럼 화조, 마조 이런 것도 따로 파니까 그걸 더 첨가하면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